안녕하세요 여러분, 훈이라이프의 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요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1부에서 말씀드린 그 피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일본식 피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피클 자체가 원래는 그리고 예, 일본 요리가 아니긴 하지만 예, 요렇게 다루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1부를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어요. 그냥 피클 만드는 것만 알고 싶다. 그리고 제가 1부에서 제가 하도 좀 길게 쪼잘거렸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. 그냥 피클 만드는 법을 순수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만 봐주세요. 피클도 저도 이제 아무래도 피클은 아니지만 그 일본식 단식초 같은 데다가 이제 새콤달콤하게 절이는 그런 게 있어요. 한국도 있잖아요. 근데 오늘 만들 요거는 제가 일본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미림 공부할 때 갔다 왔던 그때 이제 배운 레시피죠. 요대로 만들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는 제 레시피가 아니고 그 이제 그 선생님한테 배운 그 미림 피클이니까요. 여러분들이 일단 맛은 이제 제가 알잖아요. 그때 먹어봤기 때문에. 근데 요게 미림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단 게 아니에요. 제가 그때 먹었을 때 굉장히 달다기보다는 진짜 그냥 순수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제 레시피를 공개하는 거고, 그리고 미림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막 뭐가 확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.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 뭐랄까 미림으로도 피클을 만들 수가 있구나 뭐 이런 걸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공부가 됐어요. 왜냐면 저는 지금 여태까지는 설탕으로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즈라는 거 만들 때. 그래서 미림의 그 역할 같은 거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드니까 제 자신으로서도 공부가 많이 됩니다. 그러니까 한번 요것도 공유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. 오늘은 이제 뭐 쪼잘거리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레시피를 제가 이제 자막으로 깔아드리면서 뭐 평소처럼 그냥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야채를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야채를 먼저 선보이기 전에 그 왜 피클을 절이잖아요. 그 절일 때 그 뭐라 액체라고 그래야 되나요? 그거 그 절이는 거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. 먼저 그거를 만들어가 좀 식혀놔야 되기 때문에 레시피 공개와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가실까요? 자, 그러면 여러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 레시피고요. 이 레시피를 제가 요대로 깔아 드릴게요. 저는 요거에 한 3배 정도를 만들 거예요. 3배.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봐주세요. 자, 메인이죠. 미림. 미림은 아마 다 아시고, 그 다음에 요거 머스터드, 튜브 머스터드, 알갱이 들어있는 거, 요 느낌. 요거 이제 쓰던 건데, 그리고 이제 요거 식초 산도가 4.2%입니다 예, 산도만 잘 맞춰서 쓰세요. 그리고 이제 시로와인. 예, 시로와인이 그 뭐야, 한국말로 하면은 백포도주. 그 다음에 로리에. 요게 한국말로 뭐 전가 월계수잎인가요? 월계수잎일 겁니다. 월계수잎하고 그 다음에 예, 브라크페파 호르. 통후추인가요? 요거 통후추? 요거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도. 요걸 구하실 수 있으면 요걸 구하세요. 네, 요게 들어갑니다.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요놈이에요. 요놈을 그 술을 날려줘야 돼요 한번 알코올을. 자, 그러면 알코올 날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단계인데 아까 그 미림 날린 거 있죠? 술 날린 거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조미료를 다 섞어요. 그래가지고 한번 끓일 텐데 끓이기 전에 야채 일단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야채는 샐러리하고 그 다음에 피망밖에 안 들어가요. 그 다음에 생강. 이 생강은요 햇생강이 있어가지고 제가 햇생강을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그냥 생강이면은 제가 일단 레시피를 깔아 드릴 테니까 그 정도 양을 만드시면 돼요. 근데 저는 좀 넉넉하게 넣을게요. 요거 햇생강 자체는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드럽기 때문에. 그리고 써는 법도 좀 더 얇게 써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은. 저는 조금 두껍게 썰을게요. 요거는 왜냐면 햇생강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게 써는 거니까 똑같이 그건 따라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생강 같은 경우는 조금 얇게 써시는 걸 추천드려요. 조금 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. 요거에 한 반 정도 썬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은 일단은 생강을 먼저 썰게요. 여러분들은 이거에 한 반 정도 쓰시면 될 거예요. 저는 한 요 정도 두께 썰겠습니다. 좀 두툼하게.
자, 여러분 이렇게 생강까지 다 들어갔습니다. 그럼 요거를 불을 끓잖아요. 그러면 불을 약불, 아주 약불로 해가지고 1분 정도 끓이겠습니다. 자, 1분 후에 그러면 꺼가지고 식히겠습니다. 이건 요거 식을 동안에 야채 자를게요. 요거 식혀야 되니까. 저는 요 통에 딱 들어가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, 요런 게요, 이게 크기에 따라 다르잖아요? 이 파프리카도 오늘 되게 커요. 그래가지고, 일단은 요건 색깔로 해서 빨간색. 요건 하나만 쓰면 될 것 같고, 양이 많아서. 일단 뭐 요거 샐러리도 일단 넣어볼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샐러리 같은 경우도 크기가 다 다르니까, 그 레시피 그대로 하지 마시고, 그 양은 그 아까 국물 만든 거 있잖아요.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책정을 해가지고 넣으면 돼요. 이제 거기 아까 그 만들어놓은 국물만 비율만 잘 맞으면은 이제 야채 같은 경우는 별 그렇게 큰 상관이 없거든요. 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넣고 싶은 다른 야채 넣으셔도 되고요. 뭐 토마토를 넣으셔도 되고, 아니면 뭐 양파 같은 것도 넣어도 괜찮겠죠. 자,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그럼 레시피에 써있는 대로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일단 해볼게요. 그리고 요 통은 피클 전용 그 병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저희 가게에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다 할게요.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면은 그 밀폐 병 같은 거 있잖아요, 전용 그런 거에다 하시는 게 더 좋아요. 그리고 요거는 좀 크니까 이파리는 안 쓸게요. 밑에 부분만. 요거는, 야 이거, 이것도 고기에다 볶으면 맛있습니다 진짜 아주. 그리고 이 샐러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죠? 여기 왜 심 있잖아요, 섬유질. 그게 또 강한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러네. 요거는, 요거는 없습니다, 거의. 요런 거 강할 때는 여러분들 요거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. 입에서 막 남으니까. 요건 요렇게 여러분 먹기 좋게 자르세요. 여러분들이 편하게. 요 정도면 하면 될 것 같아요, 여러분. 딱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, 느낌이. 그러니까 요거 노란 것도 하나만 할게요, 하나만. 저는요 좀 샐러리가 좀 많이 들어갔어. 자, 여러분 요거 다 잘랐으면요, 소금, 소금으로 한 10분 정도 절이라네. 요거를 소금을 좀 적당량 넣어가지고요, 살짝 절인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여분의 수분을 빼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겠습니다, 10분. 자, 여러분 요거 10분 지났거든요. 제가 이렇게 해가면서 보세요, 뭐 조금 물이 빠졌어요, 야채에서. 그리고 이게 샐러리 향이 진짜 좋아요. 자, 그럼 요거 한번 살짝 씻을게요. 자, 요건 요렇게 해가지고 살짝만 그냥 헹궈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갖고 물을 좀 빼줄게요, 여러분.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물을 빼줄게요. 자, 여러분 요거 물기가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요, 10분 지났거든요. 과연 여기에 딱 들어갈지. 제 감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어떨까요, 여러분? 자, 일단 딱입니다. 딱인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이게 숨이 죽거든요, 이 야채가.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루 절굴 거예요. 하루 절일 겁니다. 피클이 그랬잖아요, 하루 바로 못 먹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내일 먹을 건데, 내일 되면은 아마 야채에서 물이 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더 좋은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. 지금도 아주 좋습니다. 보세요. 향도 월계수잎 향하고요,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자, 이렇게 해가지고
아 과연 내일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. 많이 기대가 됩니다.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? 자 그럼 요거 내일 개봉해 보겠습니다. 자 그럼 냉장고로 고고. 자 여러분 요거 어저께 담궈놓은 거 있죠? 요게 완성이 됐습니다. 저도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 같이 개봉해가지고 먹어볼까요 여러분? 짠. 아 어떤 맛일까 이거. 자 그럼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은요 그냥 간단하게 요것만 살짝 그냥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자 기대가 되는 요 맛 어떨까요? 저도 지금 진짜 안 먹어봤거든요. 샐러리 먹어볼게요. 아 야 새콤합니다. 한번 있어봐. 다시 하나 더. 아 야 일단 좀 먹을게요. 그 다음에 파프리카. 아 야 그렇습니다. 파프리카는요 단맛이 있기 때문에 좀 새콤달콤이 딱 나왔는데 이 샐러리 있잖아요 여러분. 다시 한번. 아 맛있다. 다시. 아. 너무 좋아. 일단 다 먹어볼게요. 그 다음에 빨간 피망. 그 다음에. 아, 생강. 생강. 아. 야, 생강 맛있다. 다시 한 번. 아, 야, 굿입니다, 굿, 진짜. 아, 새콤해. 그리고 이게요, 월계수 향이 굉장히 향이 확 나는 게, 그 뭐랄까, 딱 그냥 순간 먹었을 때는 일식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.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인 피클의 향이죠. 향은 향인데, 그 제가 이거 미림을 썼잖아요. 그러니까 미림을 썼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, 그 단맛이 여러분들 미임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달고 이런 게 아니에요. 근데 그 뭔가 그 깊은 맛이 있습니다. 정말 요거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. 깊은 맛이 있어. 그렇게 달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신맛이 좀 강해요. 신맛이 좀 강하고 대신에 요거 있죠 여러분. 요거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빨간 거보다 좀 달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새콤한 맛하고요 그 씹히는 식감하고 그 다음에 단맛도 있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보면 좀 새콤 달콤 이런 느낌 살짝 납니다. 근데 그리고 빨간 거. 빨간 거는 노란색보다는 단맛은 없지만 그 식감하고요 그 파프리카 자체의 향은 더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맛있고 그 다음에 요거 아 생강도 이게 죽입니다. 생강이 의외로.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강을 얇게 써세요. 요건 햇생강이니까 좀 두툼하게 썰었거든요. 아 맛있다 맛있어. 요거 샐러리. 아. 야 샐러리는요 이게 식감이 진짜 죽입니다. 식감이 죽이고 그리고 샐러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호불호가 좀 갈리거든요. 한국도 아마 그렇지 않나?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. 이런 향 있는 그 야채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샐러리 같은 경우는요 딱 먹었을 때 씹잖아요. 그러면 그 월계수잎이 들어갔잖아요. 그 월계수잎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밴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먹으면 샐러리는 그 갖고 있는 향이 더 올라오면서 약간 그 월계수잎하고 만나면서 그 여러분들 그 아마 한국분들 그 한방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. 그래서 한방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강렬하게 많이 나요. 그래서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어떻게 보면 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샐러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 좀 대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샐러리가 이게 메인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맛있어요. 아, 그리고 생강은요, 약간 톡 도는 맛이 있잖아요. 고고하고, 이 새콤한 맛이 또 이게 죽입니다, 진짜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월계수 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월계수잎 같은 건 좀 빼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,
아마 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그거는 월계수입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,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월계수입을 진짜 조금만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맞추세요. 그리고 간 자체는 굉장히 새콤하게 잘 나왔어요. 그리고 그렇게 생각보다 달지가 않아요. 달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만드는 그 아마즈라는 거고 단식초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단맛이 없기 때문에 뭐 건강식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그리고 혹시나 그 아이들이 먹을 것 같은 경우는 그 뭐 후추 같은 거 양을 좀 줄이시다든지 해가지고. 근데 후추에게 강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그 향신료 맛 비슷한 게 그걸 이제 많이 어우러지면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줄이시든지 빼드시든지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맞추세요. 자, 그러면요 오늘은 이렇게 맛보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.